너무 즐거워요.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으니까 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에요. 이게 보청기기셨거든요. 네, 근데 왼쪽은 잘 들리시니까 네이블 올레라고 글을 써져 있고요. 네, 여기 보니까 무장의 올레길 프로젝트 에이블 올레 이렇게 써 있네요. 저는 전명이요. 아 처음부터요? 아니요. 부천인데 아 예. 아예 하나도 안 보여요. 아 그렇습니까?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은 선생님 눈은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. 조금별로 이제 다 나는 안 보여도 걷는 건 잘 아 그래요? 다행입니다. 잠깐, 지압도 발바닥이 느껴지시나요? 네. 아 느껴지세요? 아, 저 여기 계신 선생님들 보니까 갑자기 울컥합니다.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누구나 에이블 올레. 하나, 둘, 셋, 우쿠. 하나, 둘, 셋, 넷. 시각이 아닌 청각, 후각 또는 촉각을 활용해서 또 자연의 여러 가지 자원들 있잖아요. 생태적인 것들. 이런 것들을 경험도 하고 시각장애인도 놀멍시멍 걸음멍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. 지금 이제 요 앞에 요것이 뭐냐면 이게 학윤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커서 겨울을 낳아 그리고 내년 여름에 먹어요. 아, 그래서 학윤이에요. 느낌은 제가 걸어보고 싶은 꿈을 늘 꿨던 것이라 이제 시작점이기는 하지만 그냥 좋기만 하네요. 저는 행복해서 걷는 게 아니라 걷다 보면 행복해지더라고요. 저희 오늘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좋은 길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작년에 제주올레 완주를 했는데 완주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원봉사 선생님들을 다 1대1로 전화를 연결해가면서 코스 한 분마다 스케줄 잡고 연락을 드리면서 제가 걸었거든요. 걸어보면서 저 같은 그런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. 시각장애인분들이 제주올레 연락을 하면 그런 교육과 가이드북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연결돼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 저희가 시각장애인도 정말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에이블올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획해봤습니다. 커졌네. 네. 이게 몇 살이나 됐을까? 너 근데 왜 이렇게 늙었냐? 한번 만져봐. 진짜 늙었다. 아, 나 늙어서 안 만질래. 대부분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이 후천적이래요. 그분들이 사회에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는데 자기도 5년이나 했다. 평균 뭐 7, 8년 많게는 10년씩 고립된다. 그 얘기 듣고 저는 충격이었습니다. 반가워요.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1년만이라도 더 빨리 사회에 진출하고 나오고 자기 삶을 꾸려간다면 보람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제주올레 멋있다. 정말 명품이다. 이래 생각됩니다. 상대가 원하는 게 뭘까? 또는 상대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이분이 처음부터 색깔도 구별 못하고 그다음 물체의 모양도 구별 못하는데 노란색입니다, 빨간색입니다. 아무 의미 없잖아요. 근데 한마디로 딱 정의 안 되면 이분들은 그렇게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. 단지 순수한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행한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바닷가에 앉아서 방석 네, 저기 했고 간식 먹으면서 파도 소리 듣고. 아 간식 먹으면서 파도 소리. 그게 플라스틱 병이에요. 이미 수거해야 돼. 아이고. 아이고. 바람이 시원하고요. 네. 햇살이 따갑고요. 네. 공기가 좋습니다. 방콕 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 분들이.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의 루트가 개발되는 그런 날까지 제주올레에서는 지속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에이블 하면은 올레! 신나게 에이블! 올레! 에이블! 올레! 올레!